그래서 이제 덕트와 송풍기의 그 특성 곡선을 가지고 그 덕트나 송풍기 쪽에서 어떤 문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한두 가지 정도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트 계통의 저항이 커져서 풍량이 부족한 그 경우에요.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때 당초 그 요구됐던 풍량은 QA의 풍량과 PA의 압력이었어요. 그 당초에 덕트에 걸리는 마찰 저항을 이 아랑 곡선 이 정도의 마찰 저항이 발생될 걸로 봐서 그때 필요한 그 압력과 또 그때 그 설비 쪽에서 필요한 풍량의 그 팬을 선정을 했는데 그 팬이 갖고 있는 그 특성 곡선 풍량 압력 그 곡선이 이제 요 F1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 A 지점 바로 이 지점이 이제 설계할 당시에 그 예상됐던 그 팬의 운전 지점인데 실제 이제 그 덕트에다가 팬을 설치해서 연결을 해서 운전을 해보니까 그 덕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마찰 저항이 발생되는 상태로 덕트가 설치가 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중간에 어떤 지작물이나 간섭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아래로 꺾는다든지 많이 좀 돌았다든지 해서 또 덕트 길이가 길어졌다든지 또는 뭐 풍량 분배를 위해서 뭐 단파를 그 볼륨 단파를 뭐 당초보다 더 많이 달아서 어쨌든 덕트에서 이제 마찰 저항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같은 풍량에서라도 그더 많은 마찰 저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이 성능 곡선이 이렇게 압력적으로 더 높아지는 형태로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R1은 당초에 설계 당시에 이제 예상했던 예상 그 저항 곡선이고 R2가 실제 덕트가 설치된 그 덕트에서 발생되는 그 저항의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팬은 F1으로 움직이는 팬을 갖고 왔기 때문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 팬의 곡선 F1과 R2가 만나는 이 지점 B, 이 지점 B가 실제 팬이 운전하게 된 그런 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당초의 설계는 QA의 그 풍량과 PA의 압력을 갖고 있는 송풍기로 운전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설치를 해보니까 덕트에서의 압력이 마찰 저항이 많이 걸리게 돼서 풍량이 QB로 좀 줄어들게 되었고요. QA에서 QB로 줄어든 거죠. 그 압력은 그 PA에서 PB로 더 높아서 마찰 저항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정합이 더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B의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덕트 끄트머리 추출구 그 공조가 필요한 그 실에서는 풍량이 이제 부족하게 됐죠. 이만큼 QA에서 QB만큼이 부족하게 되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이 덕트의 그 저항 곡선을 당초 설계치대로 저항이 덜 걸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팬의 어떤 상태를 바꿔서 팬의 풍량을 더 키운다든지 두 가지인데 실제 이 장치의 그 덕트의 그 저항 곡선을 저항이 덜 걸리게끔 수정하는 거, 덕트를 실제 수정을 해야 이제 저항이 덜 걸리겠죠. 덕트를 그렇게 수정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덕트를 일부러 불필요하게 뭐 꺾거나 단파를 더 달거나 하진 않겠죠.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천정 속에 설치되어 있는 덕트를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실제, 그 설치되어 있는 덕트를 에서 저항을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뭐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팬을 바꿔줘야 되는데 팬을 바꿔주는 방법 중에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은 그 팬의 회전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앞서서도 팬의 회전수를 바꿔주게 되면 그 풍량 압력 곡선이 더 이렇게 커지게 된다고 했죠. 팬의 그 RPM을 높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팬의 RPM을 높이게 되면 요 곡선이 풍량 정합 압력 곡선이 더큰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팬의 회전수를 뭐 예를 들어 여기가 1000rpm이라고 하면 뭐한 1200rpm으로 키우니까 F1에서 F2로 그팬 임펠러의 운전 상태가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럼 그렇게 바뀐 그 회전수를 높여서 바뀐 요 F1 F2 요그 팬의 성능 곡선과 실제 덕트의 그 저항 곡선이 만나는 C가 그 회전수가 바뀐 상태에서 새로운 운전점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C의 상태로 그 팬의 운전이 바뀌다 보니 풍량이 당초에 설계치였던 QA와
같은 그 지점으로 풍량이 이제 발생되는 지점으로 회전이 운전되게 됐고요. 물론 이렇게 이제 풍량이 많아졌지만 대신에 이제 동일한 닥트에서 풍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마찰 저항은 그 PB에서 PC로 마찰 저항이 커져서 회내 그 운전 압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할때그좀 전에 살펴본 그런 그 회내 성풍기의 상사 법칙을 응용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추정을 하고 회내 회전수를 얼마로 바꿀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회내 회전수를 그 바꾸는 방법은 그 모터와 그 임펠러의 그 풀리를 교체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많이 쓰였고요. 요즘은 전동기의 제어를 인버터로 제어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 인버터를 통해서 이제 회전수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방식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팬 임펠러를 좀큰 걸로 교체할 수도 있는데 뭐 직경을 켜지면 풍량도 늘어났죠.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어렵죠. 왜냐하면 케이싱이 벌써 이제 팬이 만들어질 때 이제 임펠러 케이싱이 결정돼 들어왔는데 케이싱은 그대로 두고 임펠러만 교체하면 케이싱하고 임펠러하고 이제 다 버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그 회내 그 회전수를 그 키워주게 되면 그 초동력이 모터의 동력이 회전수의 3승에 비례해서 바뀌게 되므로 그 모터가 타지 않도록 모터 용량이 그 실제 설치된 그 송풍기 모터의 그 전격 용량이 변화된 그 예상 그 동력 범위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실제 이제 그렇게 바쁜 상태에서 그 암페어도 측정을 해서 현이 모터가 그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모터도 같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거꾸로 그 송풍기의 풍량이 과다한 경우인데요. 이거는 이제 송풍기를 만들어 올 때, 그 송풍기를 이제 만들어 와서 덕트에 걸어 보니까 당초 이제 예상했던 거는 요 A 지점이에요. 그 송풍기는 A 지점 이제 QA라는 풍량과 PA라는 그 압력을 설계할 때 이제 예상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그 팬, 이 F1의 곡선을 갖는 그 팬을 제작을 해서 이제 설치를 해놨더니 실제 덕트 연결해서 해보니까 덕트에서 발생되는 저항이 당초 예상보다는 좀 적게 발생이 된 거예요. 이 PB라는 B의 지점으로 이제 운전되게 됐는데 이 장치에서 그 덕트에서 발생되는 저항이 R2 이그 저항 곡선으로 좀 낮아지다 보니까 풍량이 당초 예상했던 그 QA보다 많은 QB의 그 풍량으로 그 운전이 되게 된 거예요. 덕트에서는 이제 PA라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PB라는 그 압력이 이제 걸리게 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풍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뭐 소음이 난다든지 뭐 어떤 문제가 이제 생겼겠죠. 그래서 이것을 당초 그 요구했던 그 설계의 그 풍량 QA로 바꿔주는 방법 이제 있는데 이때 그 방법은 이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장치의 저항 곡선을 저항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그 회내의 운전 상태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장치에서 걸리는 저항이 지금 이제 적게 걸리는 거라서 장치의 그 덕트에서 걸리는 저항을 높여주는 거는 좀 쉬운 과정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그 덕트에 설치되어 있는 댐퍼를 더 닫아주는 거죠. 댐퍼를 닫아주게 되면 저항이 더 많이 걸리게 되면서 압력 곡선이 그 장치의 저항 덕트의 저항 곡선이 이쪽 압력 있는 부분 쪽으로 더 이렇게 급격하게 쓰게 돼요. 그래서 단파를 닫아주니까 R2라는 저항 곡선이 R1의 저항 곡선으로 좀 급격하게 바뀌었고 그래서 회내 운전점이 실제 이제 시운전 해보니까 비로 운전됐던 것이 당초 설계의 운전점이었던 A 쪽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QBA의 그 과다한 풍량으로 운전됐던 그 송풍기가 QA의 그 풍량으로
그 당초 설계치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아까는 이제 그 풍량을 늘리기 위해서 임펠러의 회전수를 높여줬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반대로 임펠러 회전수를 낮춰주는 것이죠. 임펠러 회전수 낮춰주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임펠러의 풀리를 바꿔준다든지, 임펠러나 모터의 풀리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그 인버터 장치를 이용해서 뭐 1750rpm으로 돌던 임펠러를 뭐 1500rpm으로 이렇게 좀 떨궈주게 되면 이그 풍량 압력 곡선이 낮은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새로운 그 특성 곡선과 만나는 요 C지점 그 이제 덕트는 이제 그대로 둔 거죠. 당초 설치된 덕트 그대로 두고 회전수를 줄어들게 해서 C의 새로운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니까 풍량이 당초에 QB에서 QA로 Q 이제 C가 되겠죠. 여기는 QC 풍량으로 해서 당초에 그 설계 예상치였던 QA와 같은 풍량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회전수를 줄이는 부분이고 풍량이 줄어드는 부분이라서 그 모터에서 이제 발생되는 동력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터를 교체할 필요는 그 없을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성능 곡선을 살펴봤고 이제 그 송풍기의 종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송풍기는 그 작동되는 원리에 따라서 터보형과 용적형으로 구분을 할수 있고요. 터보형 송풍기는 터보라는 것은 그 어떤 임펠러라든지 어떤 회전하는 기기의 원심력을 이용해서 그 유체의 속도나 압력을 가해주는 그런 그 방식을 이제 송풍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쪽에서도 펌프나 냉동기나 이런 데서 이제 터보형이라고 하는데요. 임펠러의 그 어떤 기류 방향이나 모양에 따라서 원심식 송풍기가 있고 촉류식 송풍기가 있고 사류식 송풍기, 횡류식 송풍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송풍기 종류를 나타낸 건데요. 터보형이 있고 용적형이 있고 원심식, 촉류식, 사류식, 횡류식이 있고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그뭐 터보팬, 에어포일 팬, 플래놈 팬, 다익형 팬, 뭐 프로펠러 팬, 인라인 팬, 액셜 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저희가 많이 쓰는 공조형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고요. 날개들이 이렇게 조금씩 임펠러들이 좀 다릅니다. 터보형 같은 경우 이렇게 날개가 회전하는 방향, 지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했을 때 뒤쪽으로 꺾였다라고 해서 이제 후곡형이라고든지 부르고요. 에어포일 팬은 날개 모양이 이렇게 그새 날개처럼 비행기 날개처럼 익형으로 생겼다 해서 회전 방향이 뒤쪽으로 그 꺾여진 날개라고 해서 이제 후익형. 그다음에 이제 그 레디얼 팬은 방사형 팬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그냥 일자로 생겼어요. 임펠러의 그 날개가 일자로 수직 그 바깥쪽으로 생긴 그런 팬이고요. 다익형은 날개가 이제 다른 팬들에 비해서 많죠. 그리고 날개가 회전하는 방향 앞쪽으로 꺾여 있어요. 앞쪽으로. 그래서 전곡형 팬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 뭐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제 리미티드 로드형이 있고 그다음 용적형이 있어요. 용적형은 어떤 이 정해진 최적 안에 그 회전하는 어떤 그 기어라든지 로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에 그 최적을 그 바꿔주고 압착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압력을 발생시키고 그 공기를 송풍하게 되는 유체를 송풍하게 되는 그런 장치고요. 뭐 이런 회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피스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밀폐된 형그 어떤 정해져 있는 그 최적 안에서 압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고정압의 그 송풍이 가능한 팬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블로아 팬들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 송풍기 사용하는 그 1000mm AQ 그 이하의 그 운전 압력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거의 사용을 안 하죠. 다익형 팬을 이제 먼저 보시면 우리가 흔히 시로코 팬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다익형 팬인데 가장 많은 수량의 날개가 있어요. 임펠러에 붙어 있는 날개 수량이 가장 많고 이 날개의 그 기세 폭이 짧아요. 작은 날개가 여러 개 이제 붙어 있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 길이는
좀 날개 길이는 약간 좀 깁니다. 다른 팬들에 비해서 날개 길이가 길고요. 그리고 날개가 이 휀이 회전하는, 임펠러가 회전하는 방향 앞쪽으로 날개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익형이라 부르고, 보통 이제 운전 압력이 70에서 40mm AQ 이하의 저압에서 좀 많은 양의 공기를 이송할 때 이제 적합한 편이고요. 날개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소음이 비교적 좀 적은 편이에요. 효율은 대신에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40에서 60으로 가장 낮은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 날개를 균일한 날개를 갖다 뭐 조립을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어서 가격이 저렴하고 또 설치 공간도 좀 작게 소요가 돼요. 휀 사이즈 자체가 조금 작은 편이라서 풍량이나 그 정압에 비해서. 그래서 일반 공전 환경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신에 이제 풍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 동력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오버로드, 과부하가 걸리는 현상이 발생돼요. 모터가 탄다는 소리죠. 과부하가 발생이 돼서. 그래서 이제 주의가 조금, 그 풍량이 당초 설계보다 많아지는 경우,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는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편이고요. 이 시로코라는 거는 외국에 있는 그 회사에서 제품 상호예요, 상호. 그래서, 뭐, 우리가 워낙 시로코 팬이라고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부르긴 하지만, 정식 명칭은 이제 다익 송풍기. 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그다음 이제 에어풀 팬이 있는데 에어풀 팬의 날개는 한 공기나 새 날개의 단면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날개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익형 팬이라고도 하고요. 날개가 임펠러의 회전 방향 뒤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곡이라고 하는데 임펠러가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데 날개가 그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휘어져 있는 거죠. 회전하는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 그 팬이고요. 회전하는 그 뒷부분으로 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향깃을 갖고 있고 날개의 길이는 길이가 길어요. 앞서 본그 시로코 팬에 비해서 날개 길이가 굉장히 길고 대신에 이제 수량은 좀 적습니다. 수량은 좀 적고요. 날개의 길이가 이제 좀 길다 보니까 압력을 높여주는 데좀 유리해요. 그래서 시로코 팬보다는 높은 압력 50에서 350mm AQ의 좀 중정압 정도의 그 범위에서 날개도 또 크다 보니까 비교적 많은 풍량의 이송이 좀 가능해요. 그래서 정압도 좀 어느 정도 나오고 그 풍량도 좀 많이 필요한 그런 팬들에서는 이제 이 에어풀 팬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운전 효율도 상당히 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앞에 이제 특성 곡선할 때 잠깐 봤지만 과부하도 잘 걸리지가 않아요. 이제 풍량이 늘어나면 동력이 늘어나다가 살짝 줄어들 거의 비슷하게 가거나 살짝 줄어드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어서 과부하가 잘 걸리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날개가 유선형 모양이라서 소음도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공기 조화기에서 보면 환기팬은 시로코 팬을 많이 써요. 환기 팬 쪽에서는 저항이 많이 안 걸리는데 극기 팬에서는 저항이 많이 걸려서 극기 팬에서는 요즘 대부분 이 에어포일 팬을 쓰고 있어요. 에어포일 팬은 왜 공중에서 극기 쪽에는 저항이 많이 걸리느냐? 극기 팬 앞에 있는 코일, 필터, 뭐 가습기 이런 부분들이 다그 극기 팬 앞에서 저항을 발생시키는 그런 장치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조기에서 극기 팬은 이제 주로 에어풀 팬을 많이 쓰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터보 팬인데, 터보 팬은, 후곡형의 날개, 에어풀 팬처럼 임펠러가 회전하는 그 방향 그 뒤쪽으로, 방향 뒤쪽으로 날개가 같이 이제 그런 꺾여져 있는데, 이거는 철판이 한 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처럼 그런 단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철판 한 장을 가지고 앞에 있는 에어폴 팬과 같은 비슷한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다른 앞서 그두 팬에 비해서 그 임펠러의 양쪽 그 날개 폭이 좀 좁아요. 그 날개 길이는 이제 긴 편인데 이제 좀 폭이 좁고요. 날개 수량도 시로코 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게 이제 10개에서 18개 사이로 적게 발생이 되고 날개는 길고
그 양쪽에 그 폭이 좁고 그 이런 밀폐되어 있는 그런 그 형상의 임펠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중압에서 고압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어요. 100에서 500mm 그 AQ에서 이제 운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압력이 필요한 그런 곳에서 터보팬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펠러 구조가 간결해서 그 높은 정압을 내기 위해서 고속 회전을 시켜도 관도상 큰 무리가 이제 그 없는 상황이고요. 임펠러를 여러 개 겹쳐서 다단으로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불호화 수준으로 운전도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산업용 플랜트라든지 뭐 공해방지시설 이런 쪽에서 터보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사형 팬, 레델 팬인데, 이 방사형 팬은 날개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평평한 그 날개가 6개에서 12개 정도 붙어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날개가 평평하다 해서 이제 플레이트 팬이라고도 이제 불려지고요. 휴율은 다이캥하고 터보형의 이제 중간 정도 휴율을 갖고 있는데, 소음은 좀큰 편이고요. 이게 그냥 탁탁탁탁 이렇게 치듯이, 물레방아 치듯이 하기 때문에 소음이 좀 크나, 서징 현상이 거의 발생되질 않고, 또, 풍량의 변화 시 축동력이 선형적으로 변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팬을 운전제 할때좀 그런 부분들이 좀 유리하고요. 이 팬을 쓰는 가장 큰 특징은 자기 그 청소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 셀프 클리닝이라고 해서 임펠러가 어떤 유체를 그 운반할 때 날개에 이물질이 묻더라도 임펠러가 계속 그 회전하는 과정에서 그 이물질들이 쉽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른 팬들은 날개가 이제 이렇게 굳어 있다 보니까 뭐 날개 앞부분에는 그래도 이제 많이 이물질이 안 묻더라도 뒷부분에 이런 그 이물질들이 많이 붙게 되는 그런 그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팬은 앞이나 뒤나 평평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붙어도 바로 이렇게 이제 뿌려지듯이 해서 스스로 이제 제거가 된다는 얘기죠. 다음은 이제 플래넘 팬이 있는데, 이 플래넘 팬은 그 하우징이 없이 임펠러에 전동기가 직결된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임펠러가 있는데 밖에 이런 하우징, 케이싱이 없어요. 안에 임펠러만 있는 거고요. 또 임펠러가 모터와 요 뒤에 이제 보이는 부분이 여기 모터인데, 모터와 임펠러가 바로 붙어 있고, 요게 이제 임펠러죠. 요게 임펠러고, 근데 밖에 케이싱이 없어요. 이 팬이 갖고 있는 요 안에 임펠러하고 밖에 케이싱이 있는데, 케이싱이 없는 팬이고요. 이것도 이제 원심형 팬이고요. 케이싱이 없으니까 사이즈가 이제 컴팩트하겠죠. 그리고 이런 그 베어링하고 풀리의 이 벨트,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손실이 그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효율이 약간 좀 좋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고, 다만 이제 이게 플리하고 임펠러가 직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전동기 돌아가는 플리가 없이 이제 그 직결이 돼 있다 보니까 전동기 돌아가는 회전수가 임펠러 돌아가는 회전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그 팬의 운전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회전수를 바꿔줄 필요가 있을 때는 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모터의 회전수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인버터 제어 장치를 같이 인버터 판넬을 통해서 이 팬을 제어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설치가 됩니다. 요즘 이제 그 공조기에서도 그 저런 플래넘 팬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충전 팬, 액셜 팬인데, 충전 팬은 공기가 흘러가는 형태가 축으로 임펠러의 축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날개가 이제 4개에서 18개 정도로 날개가 이제 설치가 되고 있고, 날개 기세 형태는 익형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얇은 철판의 형태로 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대체적으로 이제 원형의 케이싱 안에 임펠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임펠러, 이건 단면인데, 임펠러하고 이제 모터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간혹 어떤 뭐, 소방용 팬이나 이런 경우 필요에 의해서, 모터를 그팬 케이싱 밖에 설치를 하고, 풀리를 이용해서, 벨트와 풀리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임펠러를 구동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를 많이 띠고 있고요.
뭐 날개 재질은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강판이라든지 뭐 고무용 플라스틱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정합이 좀 낮아요. 어떤 밀폐된 약간의 그 밀폐된 그런 케이싱이 아니라 그냥 바람만 유도하는 그통 안에 날개만 있다 보니까 높은 압력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은 압력 범위에서 풍량은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임펠러 돌아가는 그 속도라든지 임펠러 그 사이즈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이제 풍량은 그 충분히 낼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팬은 보통 뭐 기계실이라든지 어떤 뭐그 소음에 이제 크게 그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제 풍량은 많이 필요하고 이럴 때 그런 곳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공주용보다는 이제 단순한 그 급배기용 같은 경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격도 이제 싸죠. 그 임펠러 케이싱이 간단하잖아요. 이런 원형 그 직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또 모터하고 이렇게 바로 직결된 임펠러를 붙이고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 단순 급배기용으로는 널리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약간 정압을 높이거나 그럴 때뭐 예를 들어 이제 터널 안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약간의 이제 많은 풍량과 또 약간의 정화가 필요할 땐 뒤에다가 이제 베인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다 베인을 달게 되면 이 베인으로 인해서 이제 풍량도 약간 좀 정화 운전 압력이 약간 높아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가 달리는 형태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사류용 팬이 있는데 사류용 팬은 그 유체의 그 흐름 방향이 원심형은 이제 임펠러의 그 바깥쪽으로 사방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충력은 이제 임펠러가 놓여 있는 방향 같은 축으로 가는 거죠. 이것의 중간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도, 45도 정도로 이렇게 비껴 나가는 형태로 유체가 움직이게 되는 건데 날개 수량은 뭐 앞에 있던 그 충력팬과 거의 비슷하고요. 가변익으로 제작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이 흡입 측에 이제 이렇게 콘이 되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에요. 들어와서 이렇게 빨려 들어와서 날개를 통해서 45도로 이렇게 해서 뒤로 나가는 거죠. 이것도 일로 들어와서 날개를 통해서 45도로 해서 다시 뒤에서 이제 모아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 앞에 있던 그 충력팬보다는 이제 소음이 좀 적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풍량이 이렇게 많지 않으면 뭐 이런 형태로 돼서 나오는 기성 제품으로 시중에서 손이 많이 볼 수가 있죠. 소음이 적어서 이제 많이 요즘 쓰고 있는 추세고 운전 압력은 그 앞서 이제 원심형 펜 다른 펜보다는 운전 압력이 좀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용 펜이 있는데 관리용 펜은 그 사각 케이싱 내에 에어포일 펜이나 사류용 충력 날개를 부분한 송풍기 그래서 덕트 관로 중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한 데서 덕트 인라인 팬이라고도 이제 많이 부르고 있는데 효율은 그 일반 프로펠러 팬 같은 것보다는 이제 양호한 편이지만 원심형보다는 좀 많이 낫죠. 뭐 이렇게 생긴 팬이고요. 이렇게 덕트의 중간에 이게 지금 팬이죠. 팬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밖에 루브하고 덕트고. 이런 사각 통 안에 이제 설치되는데,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그 이렇게 사각으로 생긴 거 안에 프로펠러 팬이든 뭐든 그 어떤 충류형 팬이 설치가 되면 그거를 이제 덕트 인라인 팬이라고 부르고, 원형으로 생긴 그통 안에 충류형 팬이 들어가 있으면 그 엑셜 팬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경계가 좀 모호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류형 팬이 나오면서 이런 그 사류형 팬의 임펠러가 사각통이나 원형통 안에 들어가면서 이런 경계들이 이제 허물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서 예전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뭐 굳이 우리가 덕트 인라인 팬이냐 사류용 팬이냐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또뭐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그냥 충류형 팬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너무 보실 땐. 그 다음에 이제 횡령 선풍기가 있는데, 횡령 선풍기는 우리 그 에어컨 실내기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안에 날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긴 형태로 해서 횡방향으로 긴 날개를 갖고 있는 선풍기. 그리고 선풍기 날개 모양은 대부분 그 시로코 펜과 비슷한 그런 임펠러의 날개 형상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풍량이 많이 필요한, 임펠러 사이즈에 비해서 풍량이 많이 필요한 그런 데, 이런 에어컨 실내기, 그 다음에 펜콜 유닛, 에어 커튼,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높은 정압을 내기는 좀 어렵고요. 단순한 실내 공기 순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송풍기의 그 분류를 다른 기준으로 좀더 살펴보면, 송풍기가 가지고 있는 임펠러의 수가 한 개냐 아니면 이렇게 두 개냐에 따라서 단단형이 있고 다단형이 있고요. 여기도 지금 이제 임펠러가 여기 하나고, 이거는 임펠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흡입하는 그 박양이 한쪽이냐 양쪽이냐에 따라서 편의 비비형과 양극 흡입형이 있습니다. 편의 흡입형은 송풍기가 있을 때 한쪽 방향으로만 바람이 들어와서 이제 토출이 되는 거고, 양흡입 형편은 그 임펠러의 양쪽에서 공기가 흡입이 돼서 토출하는 그런 형태의 편이고요. 우리가 이제 장비 란피에 보면 5번 샵 5, SS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휀의 그 용량이나 사양에 그샵 5의 SS에서 샵 5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임펠러의 그 직경의 크기죠. 그 임펠러의 직경을 150mm로 밀리미터로 나눴을 때그 번호. 그 이제 SS는 이 싱글 석션이에요. 싱글 석션. 편의비평이라는 얘기예요. 그 임펠러의 크기가 샵 5번인 임펠러 크기를 가지고 있는 편의비평이라는 얘기고요. 양흡입형 펜은 샵 5의 DS, 더블 석션, 그래서 DS,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면 양흡입형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양흡입형은 같은 임펠러에서는 편의비보다는 풍량이 이제 일반적으로 두 배가 돼요. 양쪽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임펠러 자체도 그만큼 그 폭이 넓어집니다. 편의비는 요만큼인데, 이제 양흡입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펠러가 좀 커졌죠. 대부분 이제 공기조화기와 같이 찬반에 휀이 내장돼 설치될 때는 이런 양흡입형을 많이 쓰고요. 뒤에 이제 사진을 보면, 이거는 이제 외부에 설치되더라도 양쪽에서 단순하게 흡입만 해서 안으로 불어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양흡입형 이렇게 외부에서 쓸수 있고, 편의비평은 이제 덕트에서 흡입이 돼서 임펠러에서 이제 토출하는, 한쪽에서만 지금 덕트와 연결된 한쪽에서만 흡입하는 그런 형태죠. 구동 방식에 따라서는 이제 직동식이 있고 직결식이 있고 V벨트식이 있어요. 직동식은 송풍기하고 전동기가 단일 축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직결식은 송풍기하고 전동기가 하나의 축에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같은 축에 딱 연결이 된게 아니라 그 각각의 다른 축이 있고 그 축이 커플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이제 직접 연결만 되어 있는 건데 약간의 좀 차이는 있죠. 그 축이 하나냐 두 개로 나눠진 거를 중간에 커플링으로 연결했냐, 그 차이고요. V벨트 구동식은 이런 거죠. 임펠러의 축하고 모터의 축에 풀리가 있어서 그거를 벨트로 연결해서 해주는 방법. 송풍기 토출 방향에 대한 분류는 뭐 송풍기 제작할 때 필요한 방향에 따라서 뭐 이렇게 우측으로 갈 수도 있고 좌측으로 갈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경사로 할 수도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이제 밑으로 바닥으로도 쓸수 있겠죠. 밑에층 슬라브 뚫어서 바로 내릴 경우 필요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꼭뭐 이런 방향만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하나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런 방향을 잡을 때 덕트 방향이 좀 완만해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가자마자 바로 위로 들어올리는 형태라고 하면, 나와서 위로 들어올리니까 바람 방향이 이게 조금 부드럽겠죠. 이렇게 해놓게 되면
바람이 임펠러가 이렇게 해서 바람이 이렇게 나와서 위로 바로 또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바람이 그 흐름이 이거보다는 좀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위에 설치되는 그 덕트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팬의 방향을 다양하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송풍기의 이제 풍량 제어인데요. 그 송풍기가 이제 당초 그 예상했던 그 저항값과 다르게 실제 설치된 덕트 계통에서 다른 저항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송풍기 풍량을 뭐 키우거나 늘리거나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방법이 이제 한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단파 제어에 의한 그 방법을 보면 송풍기가 있고 송풍기 토출 측에 단파가 있어요. 토출 단파에 의한 제어. 그래서 이 단파를 닫게 되면 저항 곡선이 변화되면서 풍량은 감소하고 단파를 닫아주니까 당연히 이제 공기가 흐르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풍량은 줄어들고 대신에 단파 때문에 이제 압력이 많이 걸려서 그 덕트의 압력은 그 송풍기에서 걸리는 압력은 상승하는 그런 경우고요. 아까도 이제 봤듯이 요 A 요그 곡선이 그 덕트에서 걸리는 그 장치 저항 곡선이에요. 그리고 요 곡선이 지금 송풍기에 이제 운전되는 풍력, 압력, 그 풍량, 압력 그 특성 곡선이고요. 이것과 만나는 이런 지점들에서 이제 그 송풍기 운전점들이 변화되게 되는데, 단파를 닫아주게 되면 장치에 저항이 많이, 덕트에서 저항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항 곡선이 A1에서 A2로 올라가게 돼서 그 송풍기의 운전 상태가 이 Q1의 풍량으로 가지고 운전되고 있다가 요 Q2의 풍량이 좀 줄어들게 돼요. 단파를 닫게 되면. 대신에 이제 단파를 더 열게 되면, 완전히 열게 되면, 저항이 더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 풍량이 더 많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당초 Q 안의 풍량에서 새로 바뀐 운전점 그 3의 A3 곡선과 만나는 요 지점에서 풍량이 Q3로 더 커지게 되고, 이럴 경우에 이제 축동력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 토출 측의 단파를 열고 닫고 하면서 풍량이 그 줄거나 늘거나 하는 것에 따라 동력도 같이 늘거나 줄거나 이렇게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가장 간단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흡입 댐퍼에 의한 제어인데요. 그 토출 측그 단파 있는 부분에 덕트 있는 부분에 단파를 달아서 제어할 수도 있는데 덕트의 그 흡입 측에 그 댐퍼를 달아서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조절해 가면서 팬의 운전 상태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팬에 들어오는 풍량을 바꿔주면서 팬의 이 풍량 압력 그 특성 곡선이 변화하게 돼요. 당초에 P1이라는 그 곡선으로 팬이 운전을 하다가 단파를 열고 닫고 함에 따라서 이 팬의 특성 곡선이 그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형태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이런 그 압력과 그 풍량이 바뀌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이제 비슷한 맥락이고, 요 특성 곡선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 팬의 써진 영역이 좀 좁아지는 그런 좀 특성이 있는데, 이건 좀 제어하기가 좀 실무적으로 쉽지 않아서 많이 사용은 그 하지 않고 있는 방법이고요. 흡입 측에 단파를 달아서 하는 경우는 이제 이 부분보단 흡입 베인에 의한 방법, 이 부분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흡입 베인에 의한 방법은 그 앞에 이제 좀 전에 부분은 요팬 흡입 측에 단파를 달아서 사각형 날개 형태의 단파를 달아서 하는 건데 이런 그 방사형으로 생긴 그런 날개들을 촘촘하게 달고요. 이 날개를 이렇게 90도로 열고 닫고 경사 각도를 조절을 하면서 팬에 들어오는 그저 풍량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노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축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이 가동이 되면 이 날개들이 이렇게 이제 각도가 변하는 거죠.
이런 그 형태를 이제 흡입 배인에 의한 그 제어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날개의 각도가 바뀌는 가변형 날개를 달아서 닫게 되면 풍량하고 압력이 모두 감소하게 돼요. 비교적 이제 조절 효과가 좋은 편이라서 예전에는 많이 썼고요. 요즘도 많이 쓰고 있는 많이 선호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배인에다가 이제 전동 구동기를 장착해서 자동화할 경우에 설비비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도 않고요. 이렇게 모터를 장착을 해서 터보형이나 리비 선풍기에서는 이제 효과가 그 제어 효과가 조금 양호한 편이고요. 다이켕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다고 되어 있고 이런 건 이제 제어의 특성이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이 선풍기 흡입식에 이제 이런 장치가 붙으면서 선풍기 구조가 조금 복잡해지고요. 이 날개가 제어되고 할때 소음이 난다든지 또그 조금 그 날개가 이제 떨리거나 하면서 좀 불안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실제 보면 예전에는 그 공기조작이나 선풍기가 그 제현용을 겸용을 할때 평상시 풍량보다 제현 풍량이 훨씬 많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요 배인 날개를 각도를 좀 많이 닫아서 공조용 풍량, 공조 설계할 때 필요한 풍량으로 운전하다가 화재가 발생되면 요 배인의 날개의 각도를 100% 열어서 풍량을 확 키워서 제한 풍량으로 운전하고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쓰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장도 좀 많이 나고 소음도 좀 나고 뭐 이런 액추레이터든지 이런 가동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인버터가 대중적으로 나오면서 점차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태죠. 팬의 그 풍력 압력 곡선이라든지 풍량이 바뀌는 그런 패턴은 앞에 흡입 단파에 의한 제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요. 요즘은 이제 그 인버터가 워낙 그 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제어 판넬에 인버터 장치를 부착을 해서 모터에 공급되는 그 헤르츠를 그 전원의 헤르츠를 조정해서 팬의 회전수를 바꿔주는 형태로 하는 그런 회전수 조절 방법이 가장 선호가 되고 있고 정밀하게 이제 제어가 가능해서 많이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선풍기의 회전수를 감소시키면 풍량하고 압력이 모두 감소해요. 특성 곡선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 P 안의 곡선 형태로 특성 곡선의 형태로 팬이 움직이고 있어요. 덕트에서 걸리는 저항은 지금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나는 요 A1 지점에 Q 안의 풍량으로 운전이 되고 있었는데 팬의 회전수를 높여주게 되면 요 곡선이 더 커지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더 커진 곡선과 만나는 A2 지점이 그 바뀐 회전수에서의 운전 지점이 되게 되고 그때 풍량이 Q2로 커졌기 때문에 당초 Q1보다 Q2만큼 커진 상태로 풍량이 운전이 되는 거죠. 반대로 A1의 지점에서 운전이 되고 있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풍량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회전수를 줄여줘요. 회전수를 줄여주게 되면 인버터를 이용해서 회전수를 줄이면 풍량이 Q3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뭐 예전에 이제 팬의 회전수를 줄여주는 방식이 뭐 이제 전동기 곡선을 바꾼다든지 플리시경 바꾸고 뭐 정유재 전동기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인버터가 대중적으로 사용이 되고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뭐 이런 방식보단 다 인버터를 이용한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간단한 그 배기 팬이라든지 이런 송풍기에서는 아직도 이런 그 풀리 직경의 변화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조 덕트 시스템이 VAV를 이용한 변풍량 그 방식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버터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아직은 그래도 다른 뭐 단파 달거나 이런 것보다는 비용이 좀 많이 들죠. 그 판넬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변 피치전이 있는데,
일반적인 건물 공조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저도 이거는 이제 예전에 충량 선풍기 좀, 충량 선풍기도 임펠러 크게 좀 커야 돼요. 임펠러 크게 좀큰 형태에서는 이 임펠러 날개 자체가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풍량이 부족하면 요그 고정돼 있던 볼트를 풀어서 날개 각도를 조정해서 다시 세팅을 하게 되면 그 풍량들이 바뀌는 그런 그 거고요. 그래서 날개를 바꿔주게 되면 이제 이 선풍기의 그 풍량 압력 곡선이 바뀌게 돼요. 임펠러의 형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풍량을 제어를 하는 건데, 뭐 요즘은 뭐 많이 사용은 안 하고요. 그큰 공장에서 큰 팬인 경우에는 이제 그 날개 바꿔주는 거를 자동화시켜요. 다 이게 지금 연결이 돼 있죠. 날개 축들이 연결이 돼서 요 부분을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바뀌면서 날개들도 축이 같이 회전을 하면서 날개가 각도가 바뀌는 뭐 그런 식으로든지 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좀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음은 이제 선풍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선풍기 설치할 때는 나중에 풀이라든지 벨트 교환, 전동기 교환, 뭐 그리스 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공간이 확보되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찬바나 박스 안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점검부에 있어야 되겠죠. 유지 점검하기 위한. 뭐, 환기 잘 되고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도 이제 여기 보면 그 시로코 팬을 주차장 상부에다 매달아 놨어요. 근데 나중에 모터라든지 그리스 주입을 하기 위해서 발판을 좀 넓게 해놨죠. 그래서 나중에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이 발판 위에서 모터나 뭐 이런 거 유지 점검을 하게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인라인 팬에 안에 임펠러하고 모터가 들어있는데 그거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소리가 난다든지 어떤 뭐 문제가 있으면 또 회전 방향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면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점검구를 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많이 하진 않는데 어디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은 게 이제 눈이 띄어서 제가 사진을 좀 실어 놨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후레쉬 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면 안에 임펠러 회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그 편리하더라고요. 그 옥에 설치하게 되면 이런 벨트가 빗물에 젖거나 햇빛을 받아서 수명이 짧아지지 않도록 그런 그 커버를 설치해 주는 게 좋고요. 뭐 덕트 연결할 때 주변에 이제 이런 방진 행가라든지 소음기 같은 걸 달아서 소음이나 진동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 작은 선풍기에서는 이제 방진기를 고무 방진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선풍기가 회전수가 그 고속으로 회전하죠. 그래서 그 주로 진동을 잡기 위해서 스프링 방진기를 써주는 게좀 효과적이에요. 팬이 좀 작은 거라도. 이제 덕트하고 선풍기를 연결할 때는 덕트의 규격이 선풍기의 토출 구경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또는 덕트가 급격하게 방향을 꺾거나 하게 되면 공기의 흐름이 좋아지지 않아서 당연히 소음이 커지고 마찰 저항도 크게 걸리겠죠. 그래서 마찰 저항이 많이 걸리게 되면 팬의 정압이 운전 정압이 올라가게 되고 운전 정압이 올라가게 되면 풍량이 이제 줄어들겠죠. 이것도 약간 오타네요. 마찰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풍량은 줄어들고 정압은 가는 거죠. 둘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가급적이면 덕트 사이즈하고 팬의 토출 구경을 맞추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차이가 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연결하지 말고 완만하게 경사를 둬서 완만하게 연결을 하라. 그리고 이런 그 홉박 경사면도 좀 길게 뭐약한 25도 각도 뭐그 정도 3, 20, 30도 정도의 각도로 완만하게 연결해 주는 게 공기 흐르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급격하게 덕트를 90도 가까이 꺾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안에 작은 날개를 그 덕트 안에 작은 날개를 둬요. 이게 터닝 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면 공기가
균일하게 가겠죠. 이런 경우에는 공기가 가다가 꽝 치고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다 공기들이 저쪽으로 몰렸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서 이쪽 부분에서 소음도 발생하고 기류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니까. 이것도 이제 같은 그런 맥락이고요. 팬이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돌아서 쾅 치고 이렇게 나가는 것보단 이렇게 돌아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흐르던 방향으로 흐르면 좋겠죠. 다 같은 비슷한 맥락이고요. 뭐 이렇게 경사형으로 45도 각도로 투출시켜서 만들어도 좋겠죠. 이렇게 90도로 만나서 들어온 경우에도 덕트 안에 베인을 둬서, 터닝 베인을 둬서 공기 흐름을 균일하게 만들어서 팬에 들어오도록 해라. 뭐 이런, 이건 투출하는 거겠네요. 그렇게 이제 하라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팬 투출 측에 급격한 엘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터닝 베인 쓰고, 입구 측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가급적이면 팬의 흡입 측하고 덕트하고 사이즈를 좀 맞춰주라는 얘기고요. 맞춰줄 수 없을 땐좀 완만하게 이렇게 단차가 나게 직각으로 연결하지 말고 완만하게 해주라는 얘기고, 환풍기 같은 프로펠러 팬, 벽병 팬의 어떤 뒷부분에 흡입하는 그 가이드라든지 짧은 덕트가 있더라도 그 경우에는 날개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해서 완만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찬바통처럼 만들어 줘라는 얘기죠. 자, 이제 지금까지 송풍기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송풍기의 점검과 유지 보수인데, 장비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장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점검들이 좀 필요한데,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유지보수 사항들이 생기는지 저희가 좀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 사용하는데, 점검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설치를 잘 해야 되는 그런 그 부분 때문에, 제 책에서는 이런 장비의 점검과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다 넣고 있습니다. 장비별로 넣고 있는데, 먼저 송풍기 운전 중에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뭐 소음이라든지 진동의 발생 여부, 임펠러 회전 방향은 뭐 평상시에는 바뀌지는 않겠죠. 전기 쪽에서 어떤 전기 부품을 바꾼다든지 결선을 다시 하지 않는 이상 뭐 크게 바뀔 일은 없지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고, 송풍이나 흡입되는 그 공기의 상태, 뭐 소리가 나지 않는지, 뭐 덕트가 떨리는 부분이 없는지, 팬이 진동이 안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 보라는 얘기고요. 주로 이제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벨트가 많이 닳았는지, 벨트의 장작 상태는 양호한지 그런 부분 좀 봐야 되고, 베어링에서 이제 소음이나 발열이 없는지, 베어링 온도는 이제 뭐 손으로 대서 재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런 건 이제 적외선 온도계 있죠. 이렇게 쏴서 하는 그런 온도계 같은 게좀 있어야 되겠죠. 뭐 덕트 뭐좀 이상이 있으면 덕트 쪽에 설치되어 있는 단파가 제대로 열리고 닫히고 했는지도 이제 같이 좀 봐야 되겠고, 전동기 운전 전류라든지 발열 여부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이거는 뭐 일상적으로 다니면서 계속 관심 있게 보라는 얘기고요. 주기적인 예방 점검 사항은 이제 주기를 정해서 뭐 3개월이면 3개월,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이면 6개월. 이제 주기적으로 반드시 좀 봐주라는 얘기인데, 베어링에 그리스를 주입해야 되는 경우 이제 주기적으로 그리스를 넣어줘야 될 거고, 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체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벨트 장력 같은 경우도 조절을 뭐 6개월에 한 번이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해야 되겠고, 전기 제어반의 상태라든지, 특별히 좀 관심 많이 갖고 봐야 되는 거는 과부하 차단 장치 EOCR이죠. 주로 EOCR이라고 많이 부르는 거의 세팅치를 누가 바꿔놓지는 않았는지, 또 EOCR의 과부하 차단 장치가 잘 되는지 그 테스트 버튼들이 있죠. 그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작동이 잘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요. 송풍기 내부에 이물질, 임펠러 이물질 붙지 않았는지 안에도 뭐 한번 좀 보라는 얘기고, 특히 이제 송풍기 그릴, 이제 동망에 먼지가 끼거나 이물질이 많이 붙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해서 청소를 좀 해줘야 될 것이고요.
전동기의 그 운전 전류라든지 전압, 절연 저항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계속 기록을 해둬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점점 전동기의 그 전압이나 저항들이 뭐 올라가고 있는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전동기가 소선되는 거를 그 타버리는 거를 좀 미연에 이제 예방을 하고 또그 운전 전류 값들이 크게 좀 변하게 되면 운전 전류, 전동기 운전 전류가 바뀌었다는 거는 송풍되는 공기 양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송풍기는 송풍기에서 토출되는 공기 양이 늘어나게 되면 운전 전류가 늘고 송풍량이 줄어들게 되면 운전 전류가 같이 비례해서 줄기 때문에 이 운전 전류가 늘고 줄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늘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게 변하게 되면 어디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해서 좀 원인 규명을 해봐야 되겠죠. 임펠러 마모 상태라든지 부식 상태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그 방진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좀 보고 소방 제어펜하고 이제 같이 그 소방 제어펜 같은 거는 뭐 장시간 거의 평상시에는 돌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좀 가동을 좀 시켜줘야 되겠죠. 고착이 되지 않도록 하고 뭐 그런 또 장비 상태도 확인을 하고 V벨트를 이제 교체하는 방법인데 V벨트가 이제 그 송풍기에 임펠러가 있고요. 임펠러 풀리하고 모터 풀리 사이를 그 V벨트가 연결을 하는데 뭐 이거는 그림만 봐도 당연히 알겠죠. 잘못됐네. 삐딱하게 설치가 그 풀리들이 연결이 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이제 일직선에서 돼야 되고 일직선을 잡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실을 이용해서 이제 풀리가 어느 정도 대부분 직경들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실을 고정하고 저쪽 반대편까지 이제 실을 가서 요 실의 그 내면이 풀리하고 다 만나야 되겠죠. 만약에 어디 한 부분이 떴다 그러면 그 임펠러의 풀리가 좀 삐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하고 접촉되지 않고 뜨겠죠. 그래서 이제 뭐요 정도만 해도 임펠러하고 모터 풀리 정렬 상태는 간단히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사진을 좀 제가 직접 찍어봤는데, 그 V벨트는 그 미끄러짐이 없게 어느 정도 좀 팽팽하게 힘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전달되는 그 방향 쪽이 좀 팽팽해져야 되겠죠. 이제 이런 내용은 지금 그런 내용이고요. 벨트를 이제 적당한 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이제 느슨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그 느슨한 정도, 보통 이제 이렇게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가면 적당한데, 물론 이것도 이제 요 축간 거리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 축간 거리에 따라서 그 처지는 정도가 있는데, 어쨌든 요, 이게 너무 느슨하게 되면 이 풀리가 미끄러지겠죠. 이게 꽉 양쪽에서 이렇게 잡당겨주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이 벨트가 미끄러지면서 이제 동력 전달되는 게 손실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윗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터가 이렇게 이 벨트를 잡아당겨서 임펠러를 돌려야 되니까 잡아당겨서 동력을 힘을 실어서 이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이쪽이 잡아당기는 부분이라서 이 밑에 부분이 좀 팽팽하고 위에 부분이 약간 처지게 되는 그런 형태고요. 홈이 마모되거나 이러면 이제 바꿔줘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맞는 규격을 써야 되고 이게 그 V벨트도 이 각도가 있어요. V벨트도 요 부분에 이제 각도가 있는데 이 풀리의 각도하고 맞는 걸 써야 돼요. 간혹 이게 안 맞는 거를 껴놓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뭐 현장에도 여러 가지 V벨트가 있으면 비슷한 것 같은데 껴놨으면 그런 경우에 나중에 밑에 이제 V벨트가 다 닳아서 시커먼 가루들이 밑에 떨어지고 조기에 V벨트가 끊어지거나 어떤 뭐 슬립이 생기거나 느슨해져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벨트의 장력을 조절하는 방법은 이 모터를 송풍기 베이스에 그 고정해놓은 부분에 보면 모터를 고정하는 볼트가 있고요. 밑에, 모터 밑에 있는 그 베이스하고 송풍기의 베이스를 이런 긴 나사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나사를 조이면 그 전동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오게 되고 그러면 이 풀리가 팽팽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모터의 풀리하고 임펠러의 풀리가 일직선 상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조절하는 방법은 요거를 또 이제 좌우쪽으로 조절하면 되는 거고요.
송풍기 베어링에 그리스를 주입하는 주기가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뭐 3개월에 한번 해라, 6개월에 한번 하라, 뭐 이런 그 간단한 그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이 베어링에 그리스 주입하는 가장 큰 변수는 베어링의 그 온도예요. 온도하고, 그 다음에 그 베어링 사용하는 그, 송풍기 사용하는 그 조건이, 베어링 주변의 조건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기간이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그한 50도에서 70도 미만, 70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데, 대체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양호하면 1년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번 정도 해주면 되는 거고요. 흔히 말하는. 좀 먼지가 많거나 이러면 4개월에 한 번씩도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베어링 온도가 높은 경우에. 유체가 온도가 높으면 또 어쩔 수 없이 베어링 온도도 올라가고, 유체 온도가 낮게 되면 베어링 온도도 좀 냉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사용하는 컨디션에 봐서, 이건 지금 대략적인 치수니까 또 계속 그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죠. 베어링 온도를 이렇게 적외선 온도계 가지고 지금 재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송풍기 고장 그 현상과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송풍기 운전 중에 풍량이 적거나 정압이 낮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생기느냐, 이제 그 원인들을 적어놓은 것인데, 덕트에서 당초 예상보다 마찰 손실이 크게 발생되게 되면 풍량이 적어지겠죠. 마찰 손실이 많이 걸리니까 그만큼 이제 바람이 제대로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해서 이제 풍량이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 회전수가, 임펠러의 회전수가 적어지게 되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임펠러 회전수가 적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정압이나 풍량이 둘다다 낮아지는 쪽으로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이고요. 풍량 조절 된파나 흡입 배인 단파가 제대로 조절이 안 돼서 너무 많이 닫혔거나 너무 많이 열렸거나, 뭐 단파 그 고정해 놨던 부분이 풀려서 단파 날개 자체가 당초 설정한 것까지 바뀌었을 경우에 이제 또 풍량이나 정압이 흔들리게 변하게 되겠죠. 덕트에서 공기 누설이 있을 때도 당연히 이제 중간에 공기가 새버리니까 저쪽 말단에서 필요한 만큼 당초 풍량이 나오지 않겠죠. 덕트 중에 먼지가 많이 꼈다든지, 또 송풍기 토출측에 이제 어떤 필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외부에서 그 공기 들어오는 부분에 동망이 있는데 동망에 이물질이 붙게 되면 마찰 저항이 많이 그 걸리게 되고, 그 마찰 저항이 많이 걸리면서 풍량은 좀 줄어들고, 임펠러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경우, 이거는 뭐 모터가 타서 모터를 교체를 하고 다시 이제 새 걸로 끼면서 결선을 했는데, 그 결선이 당초 했던 것과 이제 다르게 해서 그 회전 방향이 이제 반대로 바뀌는 거죠. 그 380볼트에서. 임펠러가 마모나 부식된 경우,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벨트가 늘어졌거나 마모가 돼서 슬립이 좀 생겨요. 그럼 뭐 벨트가 당장 끊어질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하면 다시 그 전동기 위치를 뒤로 좀 팽팽하게 잡아 당겨서, 벨트를 좀 팽팽하게 해주고 슬립이 생기지 않게끔 해줘서 이제 당분간 좀 쓰면 되겠죠. 흡입 공기의 온도가 많이 상승하게 된 경우에 이제 공기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그 앞서 그 공기의 송풍기의 상사 법칙에 의해서 그 송풍기의 정압이라든지 풍량이 같이 또 바뀌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인버터 장치가 고장나서 오작동했다든지, 또는 이제 덕트에 이런 경우도 종종 많이 있는데, 덕트에 설치된 방아 단파 휴즈가 끊어져 버려서 단파가 닫혔거나 뭐 그렇게 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바람이 제대로 갈수 없겠죠. 뭐 이 부분들은 이제 송풍기랑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송풍량이 덕트 계통에서 이제 줄거나 늘거나 했을 때, 이런 원인들을 좀 같이 이렇게 보면서 확인을 해보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날개에 이물질이 많이 끼는 경우도 있고요. 날개가 이렇게 그 고정하고 있던 축들이 떨어지고 하면서 용접도 떨어지고 해서 임펠러가 파손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풍기가 가동될 때 진동과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일단 이제 베어링이 손상됐을 때, 윤활유가 부족할 때 당연히 뭐 다그닥거리면서 소리가 나고 진동도 생기겠죠. 그다음에 임펠러 밸런싱이 그 불량할 때 임펠러가 균일하게 돌지 못하고 한쪽이 뭐좀 무겁거나 해서 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약간 진동이 생기면서 이제 들 수도 있겠죠. 이건 뭐 초기에 팬을 설치하고 신전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시정이 돼야 되겠죠.
임펠러가 파손되거나 전동기 손상했을 때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전동기 축이나 임펠러 축이 굽었을 때, 이 축이 굽거나 이렇게 정렬이 제대로 안 됐으면 또 그런 경우 당연히 있겠죠. 제작상의 문제겠죠. 풀리의 정렬이 이제 불량해진 경우, 전동기 바꾸고 나서 다시 이런 정렬도 다시 봐야 되겠죠. 전동기를 바꾸게 되면 이물질이 많이 끼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이제 어떤 전체적인 팬의 무게중심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도 또 이런 진동소음이 생기고. 역회전할 때도 또 소리가 좀 정상적인 상태보다는 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서징 같은 거, 아까 이제 다이캉 팬, 시로코 팬 같은 경우 서징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불균일한 그런 그 소음이나 진동이 생기고요. 임펠러하고 안에 있는 임펠러와 밖에 있는 팬그 케이싱이 단 경우 당연히 뭐 소리가 나겠죠. 심전 하다 보면 간간이 이런 경우도 실제 생기더라고요. 삼상 전동기 중에 RST 이상 중에 한 상이 결선이 안될 경우에도 이런 돌긴 도는데 제대로 안 돌면서 소리나 진동이 좀 생기고요. 뭐 결선을 잘못했을 경우. 그다음에 송풍기가 너무 위험 속도라는 거는 너무 고속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풍량이 부족해서 임펠러 회전수를 키우기 위해서 그 풀리를 바꿨는데, 그래서 RPM이 너무 과도하게 뭐 3000rpm, 4000rpm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그런 소음이 생기는 당연히 커지겠죠, 이거는. 벨트가 느슨해지거나 뭐 이럴 경우에 이제 그 벨트 미끄러지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토칠 측에 그 송풍기 연결되어 있는 그 덕트, 투철측이나 흡입측의 덕트에 급격한 굴곡이나 확대, 축소 등이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공기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소리가 좀 발생, 그 소음이 발생되겠죠. 방진 스프링이 이제 용량이 부족해서 스프링이 충격을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방진 스프링이 다 버린 경우, 또는 그 방진 스프링의 그 하우징에 고무가 닳아서 하우징끼리 부딪힐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인데, 이 위에 이제 팬이 앉혀져 있는 부분이고요. 밑에는 이제 팬 베이스고, 거기 사이에 방진 스프링이 있는데, 요 밑에 있는 하우징과 위에 있는 하우징 사이에 달그락거리면 안 되니까 이런 고무 패킹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이제 팬이 움직이다 보니까 닳아서 이 부분이 이제 서로 맞닿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고무가 닳아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새끼리 부딪히니까 소리가 좀 나는 경우 있고요. 요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 팬이 계속 가동을 하면서 이 볼트가 좀 풀려서, 지금 보면 볼트가 좀 풀렸죠. 밑에 꽉 닿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덜그덕거리는 경우도 있고. 베어링이 그립수줍을 제때 안 해준다든지 뭐 스키가 들어가서 그 손상됐다든지 하면 당연히 소리가 나겠고, 임펠러에 이물질이 붙어서 발안싱이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이제 좀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겠죠. 베어링의 온도가 이제 급상승하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이제 베어링에 물기가 유입된 거예요. 이게 이제 팬 축이고, 팬 흡입축이죠. 안에 임펠러 있고, 요팬그 지지대에, 케이싱 지지대에 이제 여기에 베어링이 들어가는데, 이 베어링에 이런 이제 개방형 베어링을 쓰게 되면 들어오는 흡입 공기에 이제 수분이 있거나 어떤 이물질이 있는 게다 베어링에 달라붙어서 베어링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 송풍기 흡입축에 있는 베어링은 특히나, 뭐 흡입축뿐만 아니라 송풍기 쪽에 있는 베어링들은 대부분 뭐그 열악한 조건에서 놓이게 되기 때문에 다이 베어링 옆에 커버가 있는 밀폐형 베어링을 써줘야 되고요. 베어링 하우징을 축과 너무 강하게 조인 경우, 그 안에가 이제 베어링이고 밖에가 이제 하우징인데, 이걸 이렇게 조립을 해서 설치할 때 너무 꽉 조이게끔 해놓으면 베어링이 눌리게 되겠죠. 약간 그 너무 강하게 조이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 베어링이 일찍 닳아서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일단 온도가 먼저 올라가겠죠. 윤활유가 이제 뭐 너무 과다하거나 부족하거나, 너무 과다해도 이제 발열이 좀 되고, 이게 뻑뻑하게 움직이니까 약간의 그 위에 그 베어링이 좀 움직이면서 윤활유가 유동할 수 있는 약간의 그 여유 공간들이 좀 있어야 돼요. 스키를 먹어서 이제 베어링이, 그리스가 윤활유가 바뀐 변질된 경우가 당연할 거고. 벨트가 너무 그 지나치게 팽팽하게 돼 있는 경우,
이쪽에 있는 이제 모타에서 이 축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벨트를 너무 팽팽하게 잡아당겨 놓으면 이 축이 한쪽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모타 쪽으로 이제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그래서 이 모타 쪽에 있는 그 베어링 부분에서 이제 압을 힘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그 임펠라 그이 축과 이 베어링의 이 정렬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이제 한쪽으로 계속 축이 갉아먹기도 하고 또는 이거 축과 베어링은 정렬이 잘 됐는데 저쪽에 있는 전동기에서 너무 세게 잡아당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해서 베어링에 힘을 받다 보니까 베어링이 망가지거나 축이 갉아먹은 거죠. 축하고 베어링하고 닿는 부분이 이제 갉아먹거나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고요. 송풍기 기동 시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과부하가 발생해서 이제 뭐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면 그 MCC에는 EOCR이 떨어져야 되겠죠. 임펠러가 너무 오랫동안 정지돼 있어서 팬을 안 돌려서 임펠러가 고착이 돼 버려서 제대로 돌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부하가 생길 수도 있고 임펠러하고 주변에 케이싱이나 어떤 뭐 아니면 임펠러에 어떤 게 껴서 그런 경우 또 마그네트 스위치 용량이 너무 적은 거를 설치해 놓으니까 송풍기가 돌아가면서 그 마그네트 스위치가 과부하 걸려서 트립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초창기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용량 자체가 적어지는 경우는 좀 적은데 처음에 적정하게 마그넷 스위치 EOCR을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그 송풍기의 운전 상태들을 바뀌게 되면서 그 풍량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송풍기에서 발생되는 그 소비 전력량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EOCR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EOCR을 너무 한번 떨어졌다고 트립됐다고 해서 가서 다시 또안 떨어지게 약간 좀 올려놓고 이러시면은 그 당시는 잠깐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터가 그 과부하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서 언젠가는 타버리게 되죠. 그 시간이 이제 뭐 짧을 수도 있고 좀길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자기 전격 전류보다 높은 그 상황의 소비 전력 상태에서 이제 운전하게 되면 그 전동기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EOCR을 함부로 올려놓는 그런 이렇게 설정치를 올려놓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원인을 반드시 좀 찾아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거죠. 송풍기 풍량이 과대해지니까 소비 전력이 커진 거죠. 뭐 전동기 결선 방법이 잘못된 경우에 당연히 뭐 문제가 되겠고요. 이건 뭐 EOCR 설정 값을 이제 너무 좀 적게 낮게 설정을 해놓은 거죠. 실제 이제 팬 돌아가는 상태를 봐가면서 거기에 뭐 110%나 120% 적정하게 그 EOCR의 그 과부하 떨어지는 그 설정 값들을 설치를 해놔야 되는데. 주로 이제 이 부분들은, EOCR 관련된 부분은 이제 초창기에 많이 발견이 되는데, 송풍기 운전하는 중에 이제 과부하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 송풍기를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회전수를 좀 키웠어요. 임펠러를 바꾸면서 회전수를 키우다 보니까 풍량이 커져서 과부하가 걸려서 이제 트립이 되거나 모터가 타거나. 과부하가 걸리면 정상적인 EOCR이 먼저 트립이 될 테고, 만약에 트립이 안 되게끔 EOCR 설정 값을 많이 올려놨으면 이게 결국 계속 전류가 들어가서 모터가 또 타버리겠죠. 임펠러 회전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을 때라고 제가 이제 체크는 해놨는데 요거는 제가 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임펠러 회전 방향이 바뀌면 대체적으로 풍량이 줄어들거든요. 그 풍량이 줄어들면 과부하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 전류가 더 적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고요. 베어링이 고장 나면 당연히 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니까 그 마찰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과부하가 좀 걸릴 수 있고 덕튼의 정압이 낮아서 풍량이 과다할 경우 앞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봤던 그런 내용들 중에 당초 설계치보다 덕트에서 발생되는 마찰 손실이 적어서 풍량이 더 많이 공급이 돼요. 그럴 경우에 이제 소비 전력이 높아지고 모터가 타니까 덕트 계통에 있는 뭐 단파를 닫아준다든지 뭐이 회전수를 임펠러 회전수를 그더 느리게 바꿔준다든지 해서 풍량을 좀 줄여줘야 되겠죠. 뭐 공조기나 이런 데 문이 열렸다든지 그다음에 필터를 뭐
먼지가 많고 또 풍량이 적다고 이제 저쪽 사용하는 부서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필터를 아예 그냥 빼버려서 일단은 그 배기팬을 돌렸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제 풍량이 가다해지겠죠. 저항이 적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과부하 걸릴 수, 당연히 걸리겠죠. 뭐 계기 고장 이런 건 그렇고요. 가스 비중도 이제 바뀌게 되면 바뀝니다. 앞에 이제 보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송풍기의 그 운전 점검까지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까지 다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펌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전반적으로 송풍기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일부 설명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뭐 제가 이 송풍기 제작 회사에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을 거고, 혹시나 또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